영국의 스탠리 밀러는 전기 방전 실험으로 아미노산을 합성했습니다. 초기 원시 지구 대기 환경을 수소와 수증기, 메테인과 암모니아로 설정하고 번개를 치는 것처럼 전기 방전을 일으키는 장치와 냉각 장치를 동원해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실험으로 원시 지구에서 생물이 생겨난 과정을 밝혀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밀러의 실험은 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을까요?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설은 생명 탄생에 관한 일종의 자연 발생설로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된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과 상충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당연한 이론으로 한 번도 그 원칙은 깨진 적이 없고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원시 대기 성분이 강환원성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유기물로부터 생명체가 합성된다는 이론을 펼치기 위한 가설일 뿐입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에 의하면 원시 대기 환경이 있었다 해도 일정 수준의 산소를 함유한 산화형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합성이 아니라 산화작용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을 사용하면 아미노산은 전혀 얻어지지 않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정교하게 제어된 조건 아래 수행된 화학 반응으로 생명 탄생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밀러가 만든 아미노산과 오탄당은 모두가 라세미 혼합물이었습니다. 라세미 혼합물은 생체 고분자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실험은 생명의 탄생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모두 죽은 물질이라 생명체와 무관하다는 것이죠. 생명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언가 연결될 확률은 없습니다. 밀러의 실험을 지도한 해롤드 유레이 교수도 아미노산이 어떻게 복합 단백질이 될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에 관한 국제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모두 전제와 결과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 선언했고 밀러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과학 교과서에서 정설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위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